우리 고대사와 가야사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선 일연 스님이 편찬한 삼구교사를 진정한 역사서로 봐야 한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야문화진흥 학술대회에선 조선시대 역사서로 여겨졌던 삼구교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무시당하고 잘려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야사와 가야불교 복원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 지난 11일 김해문화원에서 제8회 가야문화진흥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가야의 건국과 인도 흐황옥의 도래 등 삼국유사의 기록들을 연구하고 탐색하는 대회로 해마다 자체 예산을 들여 열고 있습니다. 김수로왕의 서기 42년 가야 건국과 후왕후의 인도 도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무미건조한 주장들은 이제 학문이란 이름으로 거론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가야 문화 복원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 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아직 드러나지 않는 가야 문화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마음으로 연구하고 탐색해 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삼국유사가 갖는 역사성에 대해 주목할 만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엉클어진 가야사란 제목의 논문 기조 발제에서 복기대 교수는 먼저 조선시대까지 역사서로 여겨졌던 삼국유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소설과 시로 취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어서 가야의 김수로왕이 몇 년에 이렇게 이제 나라를 세웠고는 그런 기록도 연표 이런 것도 나왔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가야라는 나라가 성립됐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삼국유사는 굉장히 우리 역사의 중요한 역사서였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이제 우리 역사에서의 그 소설책, 시집으로다가 변모가 된 것이 이제 바로 삼국유사인데, 도대체 그러면서 삼국유사가 역사서에서 배제되고 4세기 이전의 가야사가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일본 사람들이 삼국유사 있죠? 삼국유사를 역사책으로 보질 않았어요. 첫째로. 둘째, 일본 사람들은 역사 연구를 하면서 AD 4세기 이전의 역사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주의를 강한 도그마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세기 이전은 율령, 그러니까 율과 영이라는 법이 체계적으로 성립되기 전에는 그거는 어떤 국가사로 볼수 없다라는 묘한 자기들 신념이 있거든요, 주장이.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허황운은 만들어진 신화인가, 곡갈 가야와 불교, 수로왕 가야불교의 시작에 관한 고찰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삼국유사의 역사성을 다시 밝히는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연구들이 가야사와 가야불교를 밝히는 단초가 될수 있다는 주장들도 나왔습니다. 한편 가야문화진흥원 학술대회에서는 가야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야 역사 문화의 보존, 육성을 위한 활동에 대한 격려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권위 있는 학자분들이 기종한 발표가 향후 가야 문화의 발굴과 한국 불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뜻깊은 집행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런 토론과 발제를 통해서 또 하나의 성과를 우리가 발굴해내고 그것이 또 통솔로 되고 통솔이 또 역사가 되는 그런 학술대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